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제입니다. 오늘의 신제품 뉴스는 따끈따끈한 모터 뉴클리아의 소식과 곧 출시되는 점자 모형과 TRS 합금 프레임 소식 두 가지를 중점으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RG사자비 합금 프레임이 5월 초에 출시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금으로 적용된 파츠들 사진입니다. 합금 사용 부위가 MG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되며 합금 무게는 MG와 비슷하다고 전해집니다. 조립을 하면 기존 프레임이 10% 정도만 사용되며 조립과 퀄리티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업체에서 어필을 하더군요. 어깨 관절은 라쳇과 일반 둘 중 선택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대 초반으로 MG 합금 프레임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5월 초 출시 조립 필요 본체는 미포와 합금 프레임 파츠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RS MG 사자비 합금 프레임도 5월 출시 예정입니다. MG 뉴건넌과 하이뉴 프레임도 5월에서 6월 사이 동시 발매 예정으로 가동 범위가 더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프레임은 조립 필요 없이 완성된 상태며 가격은 3만원대 초반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본 제품의 구성은 본체와 무기, 이체 날개,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용 이후 구성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네요. 구성품을 자세히 보면 드래곤 모드에 사용된 머리와 꼬리 발톱 교환 파츠가 없는 걸로 보아 드래곤 모드로 가변은 없어 보입니다. 합금 프레임이 8곳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이체 날개 포함 총 무게 15%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프레임 사진으로 봐선 106에서 더 추가된 모습은 못 느끼겠네요. 핵심 가동 포인트를 업그레이드하여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개의 여러 기믹과 합금 파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지대로 여러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5만원대, 발매는 23년 2분기입니다. 더 많은 포인트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차기작으로 여퍼와 조토마의 프라모델을 기획 중인 것 같습니다.